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했으니라고 하자. 자, 근데 수열 EN-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고 SAN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래. 그러면서 A의 2는 1이고 그래서 A의 8인 거야. 자, 잘 봐. 일단 S의 EN-1이라고 하면 1부터 넣어보면 S의 1, 그 다음 S의 3, S의 5, S의 7 이렇게 가는 거잖아. 요놈의 공차가 얼마래? 마이너스 3. 됐어. 합이야 어차피. 그 다음 S의 뭐? S의 얘는 뭐 S의 1이고 S의 2고 S의 4고 아이고 S의 2고 S의 4고 S의 6이고 이런 애들의 이 아이들의 공차가 얼마래? 2래. 맞죠? 그럼 이래 놓고 내한테 준 게 뭐냐? 내한테 일단 물어본 게 뭐야? A의 8이야. A의 8은 우리가 지금 얘들은 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. 근데 A의 8은 뭐 빼기 뭐야? S의 8 빼기 S의 7이죠. 이해되나? 근데 내한테 요 놈들의 공차를 줬단 말이야. 근데 S의 1과 S의 2는 얘가 A의 2잖아. SA의 2가 뭔데? S2? 마이너스 S1이네. 이게 1이라는 걸 준 거야. 그럼 잘 봐봐. S의 8은 뭐야? S의 8은 시작이 S의 2인데 S의 2에서 이게 공차가 2 등차 수열인데 S의 8까지는 몇 칸 간 거야? 세 칸 간 거잖아. 그럼 얘는 3 곱하기 2네. 돼요. 그 다음 S의 7은요? 시작이 S의 1인데 얘도 몇 칸 간 거야? 세 칸 간 거지. 그럼 3 곱하기 공차니까 3이네. 이거 둘을 빼보자. A의 8 빼기 S, 아, S의 8 빼기 S의 7은 A의 8이죠. A의 8은 S2 마이너스 S1에다가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9니까 빼면 얼마야? 플러스 15네. 근데 S2 빼기 S1이 A의 2라고. 맞지? 얘가 뭐라고? A의 2라고. 이게 얼마라고? 1이라고. 16이죠. 이게 좀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잘 쓰라는 얘기고.